정말 미친 짓을 하지 않는 한 네. 무당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 수가 없어요.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살다 보니까 비사이로 막 가는 거지. 집꽃도 볼 줄 알아야지. 가족도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. 이렇게 만화책처럼 탁 책 한 권에 뭐 나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너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 거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거고 이걸 한꺼번에 주지 않아. 단계별로 딱딱딱 해서 자기가 자기 성수님하고 소통을 잘하고 늘 기도를 원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자기 앞날에 대한 거는 100% 예언을 받는다. 그래서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다행히도. 그러니까 그만큼 또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또 안 한다는 뜻이죠. 그냥 할아버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.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. 이 말의 뜻은 내가 굳이 말장난을 영검은 있으니까 그 영검을 이용해서 엎어치고 맺혀서 굿을 내고 어떻게든 내가 작두를 타고 불리고 막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등불이 되고 싶다. 그럼 피디님이 꼭 해야 되면 그 해야 되는 사람만 하는 거고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상담만. 그러니까 저는 그냥 멀리서 전국 팔도에서 그래도 눈꽃 얼굴 보겠다고 와서 이렇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의뢰를 할 때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다. 나는 아직도 그래도 이름값은 하고 살아가야지.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많이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내년은 어떻게 흘러가니 제자 돈을 비축해라 낭비하지 마라 모아둬라 큰 목돈이 나간다 그러면은 임박해졌을 때 한 달 전 두 달 전에 네가 이제 조만간에 뭐 찬바람 불 때 뭐 10월 상달 뭐 여름에 한복더위에 큰 일이 있어서 돈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러주시죠. 그러니까 제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같은 이제 연배 기수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미친 짓을 하지 않는 한 무당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 수가 없어요.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어요. 맨날 이런 식으로 나처럼 소통을 하고 경거망동하지 마라. 네가 남자가 들어오지만 이거 네 거 아니다. 우사 망신살 뻗쳤으니 함부로 연을 맺지 마라 이렇게 다 일러주세요. 그러면은 저도 이제 여잔데 정말 저 사람이 매력 있다. 저 사람 저는 되게 이제 매너 좋고 사람이 이렇게 격식을 갖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. 좀 박식하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뇌가 통통해야 섹시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데 흔들리죠. 나도 사람인데 아 멋있다. 근데 뭐 나이 차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연상이거나 연하이거나 유부남이거나 이럴 때는 그냥 삼키죠. 왜? 할아버지 말씀이 있었으니까. 그냥 네 거 아니다. 그냥 거둬라. 뭐 이렇게 신도로서 거둬라. 친구로서 거둬라. 이런 명령이 어느 선까지는 다 전달이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살다 보니까 비사이로 막 가는 거지. 이제 나쁜 거는 피해가고 요리조리 가지만 구설이 있겠구나. 그러면 이제 구설도 타고 오해도 받고 억울한 거. 내가 그때 팥살이 들어오고 내가 괴로움이 들어오는 그 운기라는 게 있잖아요. 무당이 자기 점을 못 보면 어떻게 남의 점을 봐?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. 집꽃도 볼 줄 알아야지. 가족도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. 근데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 내가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? 아 이거 수술 잘 돼야 되는데 막 그런 성향에 흔들려서 그러지 그냥 자기 성수를 믿고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색다른 면 이거 비밀인데
제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. 이게 주변에 내노라는 선생님들하고 다 친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밤에 낮에는 서로 바쁘니까 아, 네. 밤 11시 되면 막 전화통이 불나.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언니들, 뭐 형님들, 막 동생들 전화 와서 언니 내가 요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어디 어떻게 나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툭툭 던지죠. 아, 옆동에 아파트 나왔어. 좀한몇달 기다려봐. 진짜 나와서 이사 잘했고. 그리고 또 이제, 야, 나 요번에 요거, 뭐, 원룸 오피스텔 하나 장만해. 재테크해. 중고사 넌 어떠냐고. 언니, 이거 괜찮은데, 뭐, 5년 후에 뭐, 대박 날것 같아. 뭐, 이렇게 주듯이, 나도. 언니, 바빠. 왜? 막 이러. 언니, 내가 있잖아. 이천이 괜찮아. 용인이 괜찮아. 남양주가 괜찮아. 빨리 와. 집이 안 나와. 뭐 이러면. 아니, 다 경기도권 좋은 거 같고, 할아버지가 어디라고 했냐. 그럼 이천. 그럼 이천에서 봐. 근데, 언니, 주소 부를게. 빨리 터봐봐. 막 이러고. 무단끼리 친하신 분들끼리는, 상담 예약 없이 새벽이든 밤이든 친분으로 그냥 언니 나 이렇게 하고 싶어. 그럼 아유 그럼 뭐 괜찮지. 너는 돈복 있잖냐. 너는 뭐 남편이 어딨냐. 그냥 친구로서 지내.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뭐 어느 이런 거는 서로 알죠. 근데 그 정도 될 때는 가슴을 열은 거죠. 진심으로. 그래서 저는 두루두루 언니들, 형님들, 동생들하고 뭐 통화도 수시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내 성수님이 다 알아서 이끌고 정말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얘도 좋고 얘도 좋아. 땅이. 근데 나는 이거 하나밖에 살 돈이 없어. 그럴 때는 언니 둘 중에 어느 게 나은 것 같아. 둘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아, 잘 모르겠어. 요런 거는 도움을 좀 받죠.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친분으로 승화시키죠. 그러니까 무당의 지인이 많으면 이런 건 너무 좋다. 예약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면 된다. 알겠습니다. 나의 엉뚱한 매력. 시청자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완전히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. 다행이네. 네, 다음번에도 다른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